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이찬원님과 녹화를 같이 진행한 우리 JTBC 톡파원 25시 전현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은 벌써 두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아마 항체가 생성됐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면은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은 거기에 슈퍼 항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JTBC 톡파원 25시 측에서 이찬원님에 대한 검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JTBC 톡파원 25시 측 이찬원, 김숙 등 코로나19 자가치트 음성 공식 입장입니다. JTBC 톡파원 25시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키트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JTBC 톡파원 25시의 관계자는 5일 조이뉴스 24시에 출연자와 제작진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톡파원 25시 측은 지난 3일 녹화를 진행했고 MC인 전현무는 다음 날인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톡파원 25시 출연진과 제작진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톡파원 25시는 전현무 외에 김숙, 양세찬, 이찬원이 MC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현무는 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 반응을 얻어 PCR 검사를 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녹화에 불참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며 예정된 스케줄들을 모두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녹화에 이어서 3일 녹화를 한번더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찬원님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해외 뉴스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은 일반 백신을 맞은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슈퍼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찬스 여러분들, 이번에는 음성이 나왔으니까요. 마음 편안히 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수명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찬원님이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찬원님이 코로나19에 걸렸을 적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찬원님을 응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건수 선생님! 아, 이건수 선생님!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건수 선생님! 아, 이건수 선생님!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물긴 왜 울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 경원고등학교 이건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맞습니다. 저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찬원 찬스 팬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어렵게 통화를 해서 우리 이찬원 응원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예. 네. 저도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네네. 뭐, 차은이야,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충분히 네네네. 코로나19 극복하고 네.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팬들 앞에 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찬호랑 네. 힘내라. 예. 네. 선생님, 그러면 간단하게, 뭐, 그때 방송도 잠깐 저기 그 전화 인터뷰한 거 봤었거든요. 우리 예. 이찬원 씨는 몇년 동안 선생님을 하신 건가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해서 이제 3학년 때까지 국사의 네네네. 수업을 가르쳤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네네.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 전에 네네네. 또더 제가 이제 하는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수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방송 보니까 또 찬원 씨가 선생님 목소리를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예. 굉장히 친분이 있는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아리 네. 활동이라든지 토요일 날도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 네. 따로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네. 거기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좀 정도 많이 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우리 혹시나 뭐 많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찬원이란 학생하면 어떤 게 좀 먼저 떠오르세요? 항상 밝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친구, 다른 네. 사람을 생각해 주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늘 웃으면서 대하고요 사람들을 네, 그리고 네, 네, 네.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네. 예. 예,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워낙 또 수업 때문에 바쁘시니까요. 제가 많은 시간은 뺏을 수 없고 우리 찬원 씨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찬원 씨한테 응원의 메시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진행 같아서 너의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던데 네네네. 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 더 걱정이 되더라. 근데 찬원아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전고 건강했으니까 네. 충분히 극복하고 또 훌륭하게 팬들 앞에 당당하게 서리라고 생각한다. 찬원아 힘내라.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이찬원 같은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선생님 예. 저는 저 개그맨 주신 권영찬 교수라고 하고요. 요거 예. 요 잘 편집해 갖고 우리 찬원 씨한테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루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 최고와 함께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